온몸으로 늦가을의 여유를 만끽 중인 황금들녘. 이 모습을 꼭 닮은 아주 특별한 집이 있다는데요. 여러분, 오늘은요, 자연에서 편하게 쉬고 즐겁게 놀기도 하는 신선놀이를 할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해요. 어딘지 한번 가볼게요. 서울에서 1시간, 경기도 용인의 조용한 마을에 위치한 바로 이 집입니다. 에리오노라! 오, 진짜 있네요? 아니, 무슨 일이죠? 오, 안녕하세요, 아버님. 네. 아유, 제가 사실 이 집 중에요, 편하게 쉬고 놀고 쉬고 놀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고 있거든요. 뭐 비슷하긴 한데 뭐 잠시간 한번 들어와 보시죠. 감사합니다, 아버님. 예. 네. 와. 주인공이 사는 집 어디 한번 둘러볼까요? 집 안에 이렇게 큰 텃밭이 있었어요? 기와 지붕 아래 파릇파릇한 텃밭을 품은 이 집은요, 사실 6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집인데요. 지난 5월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. 자, 이쪽이 뭐 현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일단. 우와. 짜자잔, 제일 먼저 간 곳은 주방 겸 거실입니다. 어때요? 옛스러운 분위기의 외관과는 다른 또 다른 느낌이죠? 이런 게 바로 전통의 멋과 현대적 감각의 만남이라거나 할까요? 와, 너무 신기해요. 특히 이 천장에 있는 석가래, 와, 이거 너무 멋있는데요? 이 집이 원래 이제 어머니가 그 사시던 집이, 처음에 이게 천정이 돼 있었는데 떴다가 보니까 석가래가 아주 그 훌륭하더라고요. 그래서 석가래를 노출시켰고, 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단열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단열재를 덧대고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. 이 오래된 한옥집의 개조 비용은 약 2,500만 원. 지금부터 천천히 소개해드릴게요. 따뜻한 느낌의 운치가 가득한 주방은요, 집안 분위기를 고려해 싱크대 전면 개조에 들어갔다는데요. 사실 주방이라고 하면 원목으로까지는 가구를 쓰지 않잖아요. 오일 스테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그 방부 처리를 하는 거죠. 이걸 한번 이렇게 보면 바로 이렇게 방수 코팅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렇죠? 네. 오, 이게 오일 덕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? 네, 오일 스테인이라고. 와, 신기하다. 좁은 공간 똑똑히 활용하기. 수납장은 따로 두기보다 선반을 만들었습니다. 있는 재료를 활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더라고요. 여기 선반. KBS